굉장히 젊으신데 네. 어떻게 이게 신흥을 할 생각을 하셨습니까? 그 직장 생활을 네. 한 만으로 한 14년 3개월 정도 했는데 네네. 그제 생각하고 많이 좀 다르더라고요. 14년 정도 했으면은 좀 뭔가 알 때도 되고 네. 하는데 네. 그게 한마디로 뭐 그냥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직장 생활을 했는데 네. 뭐 정치도 해야 되고 또 다른 쪽으로도 머리도 막 굴려야 되고 하니까 네. 그게 안 맞더라고요, 저랑. 좀더 이제 모험을 써가면서 뭔가 예. 할수 있는 시기가 됐을 때 한번 해보려고 귀농을 결심하게 됐습니다. 예. 귀농 준비하시면서 네네. 다른 뭐 교육 같은 걸 할지 뭘좀 받으셨나요? 그 교육은 네. 귀농 전 교육이 있어요. 네.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농업 교육 포탈이라고 그 네. 사이트가 있거든요. 거기 가면은 직장인들이 어떻게 귀농을 준비해야 되는 방법, 그리고 귀농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. 근데 그 처음서부터 끝까지 잘 들으셔야 돼. 군데군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그냥 순식간에 훅 지나가요. 저도 이제 청년 귀농 정착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. 네. 그게 뭐냐면 이제 만 40세까지 귀농을 하면 뭐 이거는 지역마다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이제 그 3년 동안 첫 해는 100만 원, 둘째는 90만 원, 셋째는 80만 원씩 계속 이제 정착 지원금이 나와요. 그리고 저리로 엄청 저렴한 저리로 최대 3억까지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. 대출로. 근데 이게 뭐 서류도 되고 뭐 교육도 되고 교육은 10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. 근데 전산 교육도 받을 수 있는데 이 전산 교육이란 것도 농업 교육 포털에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교육들을 골라서 들을 수 있으니까 그걸 듣고 수료증을 이제 나중에 이것저것 서류를 요청할 때 수료증이랑 같이 내면은 지원이 되는 건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되게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건강보험료가 내 가족 관계 증명서를 띄웠을 때 26만 8천 원인가? 그게 너무 많대요. 보험료가 그 금액이 오버가 되면 그러면은 혹시 지원 자체가 안 되는 거야. 저게 농정가라고 있거든요. 거기서 몇번 가도 상담을 받고 그랬는데 그 말은 한마디도 안 해요. 왜냐면 이 사람들은 당연히 그 안내 내역, 안내서가 있어요. 거기에 이제 있으니까 한번 정도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거를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. 그 나중에 서류 교육 120, 저는 120시간 들었거든요. 120시간 듣고 서류 여기저기 띄워댕긴 것도 다 관공서 댕긴 것도 띄고 그 다음에 이제 제출합니다라고 딱 하니까 소정성님은 그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오시는데요. 너무 나오니까. 예. 네. 그래서 아니 그러면 나저 다른 지역에서 집이 있다. 그것 때문에 지금 세금 건강보험료가 높아지는 건데 다른 지역에 집이 있어 난 귀농하는 거안 되냐? 법이 그래서 어쩔 수가 없대요, 그거는. 그러니까 일단은 일반 청년들이면 상관없는데 그러니까요. 직장 다니다가 이렇게 이제 의료보험 내는데 귀농할 때 그런 지원책이 거의 없는 거네요. 그러니까요. 이게 그러면은 건강보험료 물론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. 야, 씨, 넌 서울에 집 있으면서 그집 갖고 3대지 무슨 귀농해갖고. 아니, 그 집이 솔직히 내 숟가락 위에 밥을 얹어주는 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그냥 내 마음만 뿌듯해 이거지. 내밥 위에 밥 숟가락에 얹으려면은 내가 직접 뭐 일을 해갖고 밥을 벌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싫은 그건 직장에서 하다가 그 직장이 싫어갖고 귀농을 하겠다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어떻게 먹고 살수 있는 기반 자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지원 같은 것도 받고 이렇게 해야 그렇죠. 되는데. 모든 기반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삼바시라는 기반이 있는데 아예 기반 자체도 없는 분들이 귀농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. 그렇죠. 근데 그분들은 이제 아예 직장을 그만두고 내려오기 전에 관할 지자체에 문의를 하면 그 기술센터가 농업기술센터 같은 데서 많이 지원해 주거든요. 거기서 보면은 후견인도 붙여주고 땅 이제 어떤 땅을 매입이나 임대를 할때뭐그 그것도 좀 비용도 좀 부담해 주고
또 집이 없다 그러면 옛날 집 같은 거 사갖고 수리보수 유지보수 하는 수리하라 네. 뭐 하는 것도 좀 지원해주고 그런 게 전혀 지원이 없다는 거죠? 아까 의료보험이 오늘 오버가 돼버리면 아니죠 그거랑 별개로 별개로 예 제가 의료보험 건강보험료가 오버가 되면 안 된다는 거는 네. 청년으로 시작되는 것들 네.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돼요 근데 국가에서 되는 게 있고 또 지자체에서 단독으로 하는 게 있거든요 네. 청년에 관한 네. 근데 그 지자체에서 하는 것들은 그거는 이제 조금이긴 하지만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전국적으로 그러니까는 국가에서 해주는 거는 농업교육 포털을 정말 외듯이 네. 하면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요 네. 그리고 이제 지자체에서 하는 거는 내가 귀농을 할 지역 지자체에 계속 귀찮게 하는 거야 그럼 나중에 그 사람들도 그냥 아이 몰라 그냥 이거 쓰니까 하든지 말든지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. 막 전화하고 쫓아가고 나중에 처음에는 뭐 자기들도 예산이 배정이 안 어떻게 될지 모르네 만에 막 그러다가 그래? 알았어 그럼 다음에 올게 라고 나오면은 그냥 거기서 끝나요 그 사람들도 근데 계속 전화하고 찾아가고 하면은 뭔가 이제 공고나 그런 게 떨어지면 바로 연락을 해주더라고요. 예. 귀농귀촌 할 때 네. 꼼꼼하게 잘 따져서 귀농을 예. 좀 해야 그러니까 농업교육포털이라는 그 사이트가 정말 유용하더라고요. 예. 제가 보니까. 예. 거기 가보시면 예. 다 나와 있어요. 다 나와 있는데 정말 딱 하나 건강보험료 예. 이건 꼭 챙기셔야 돼요. 예. 알겠습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네, 예.